2번 질문 넘어. 2번 무기력한 학생들을 위한 동기부여 도구. 여기 링크가 있지. 근데 수업을 안 하는 애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봤어야지. 어? 이런 걸 주로 할 때는 시험 감독할 때만 시험 감독할 때 멍 때리게 되잖아. 사유하는 시간. 어떤 경우에 애들이 무기력을 가져가느냐. 선생님하고 관계가 틀어졌어. 두 번째, 어려워. 진짜 고등학교 2학년 수학, 과학 좀 되면 어떠신가요? 과학 선생님, 수학 선생님, 그, 보시기에 이게 평범한 뇌를 가진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? 어떤가요? 어떠세요? 세 번째는 무기력을 가져가는 이유. 아, 졸려워. 이제 요즘에 이제 한나 보이기가 게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유튜버. 얘네들은 진짜 밤새면서 뭘 해? 그리고 학교 나오면 뭐 하셔야 돼? 주무셔야 돼. 피로 회복하셔야 돼. 의외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. 이런 애들은 좀 쉽습니다. 저는 이런 애들을 수업에 끌어들이고 또 얘네들은 자거나 눈 뜨면 떠들어. 근데 이런 애들을 사로잡는 방법은 교실에서 노트북을 여기다 놓고 거기 조합해 앉히면 돼. 백발백중. 왜냐면 쟤네들은 이미 컴퓨터 중독이. 또 애들 관심 받고 싶어. 근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.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으면 얘네들이 차분해져. 그리고 친구들의 관심을 다 받잖아. 그래서 그 반의 꾸러기 넘버원은 여기다 앉히시는 게 딱 좋아. 그래서 굳이 저는 교탁이 있죠? 교탁이 있으면 여기다가 책상을 여기다 놔. 그리고 노트북을 여기다 놔. 그런데 얘는 한 시간 내내 행복해. 왜냐면 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한테 저격당해. 명랑 퀴어 하나? 뭐 하자? 주위 산만한. 네 번째, 귀찮아, 우울한 애들. 자,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매주. 자, 준비하시고. 봐보세요. 하나, 둘, 매주일까? 아, 찍어도 좋아요. 자, 준비하시고, 쏘세요. 매주 자살률. 이 몇 년 전에 한 번 딱 했어요. 지금 부동산 1위에요. 어? 진짜? 뭘 드셨어요? 아, 지금. 왜 그렇게 힘드냐면, 우울해. 우리 사회 전체가 우울한 거예요. 아, 요즘 무슨, 전 TV를 벌써 TV 끊은 지가 한 8년 됩니다.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,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TV를 켜지라. 그런데도 시끄러워. 무슨 나라에도 시끄러워. 잠시, 저 편할 날이 없어. 왜 그래? 우울한. 그럼 뭐, 엄마만, 엄마들과 아빠들만 우울해? 애들도 다 우울하지? 또 애들 우울하지. 우리 교사 역할은 어때? 날이 갈수록 혁신이 필요한 건 받으시고 이 아이들에게 돌봄과 치유가 이제는 필수적인 기능입니다. 책 한 권이죠. 6번 방과 후를 준비하는 아이들. 방과 후에
중학교 1학년짜리가 컴퓨터 중독이기도 하지만 애가 제가 영어 교과서에 탔더니 종 치기 전에 들어와서 자는데 그냥 퍼들 팍 퍼져 자요. 좀 독특하잖아요. 그리고 얘가 얼마나 잠을 열심히 자는지 여학생을 제가 깨울 수가 없잖아요. 남자가 여학생, 남성이 여학생 깨우다가 지난번에 고소당했잖아요. 성추행하고. 이렇게 하면 안 돼. 아이, 겁탄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깨우는 무기를 장만했어요. 자녀의 귀에다가. 근데 재밌는 거, 눈 뜨기 전에 웃고 있어. 애들이 이 소리를 듣고, 고3도 그래. 그래서 제가 이걸 쓰게 된 게 바로 그 여학생. 보러 상마시켜. 15,000원이나 못 드려. 사기가 어려워. 그 제가 아니 어떻게 잠을 자 내가 그 다음 시간에 이걸로 깨우면 깨우긴 깨워. 그 다음 시간에 아 저건 사실은 아프리카 TV 삐제예요. 삐제? 또 뭐야? 방송 자키야? 방송 자키 뭐 하는데? 마인크래프트. 마인크래프트 아시나요? 세련되셨네.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건축물을 눌러버려. 아프리카 TV 천등 안에 들어와. 그래서 어라. 그래, 그러면 이럴 때 얘는 무기력한 거예요? 바쁜 거예요? 바쁜 거. 바쁜 거. 그러니까 제가 야, 너 그럼 블럭으로 영어 단어를 표현해 볼래? 그 얘가 바빠서 힘든데.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한 50개쯤 잘 만들어줬어요. 어머니 사이에요.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에 선생님 저 이번에 평균 30점 올랐어요. 평균. 그 전에 하반이었구나. 1학년 전체에서 꼴찌했다. 그럼 이게 뭐야? 이게 무기력한 거야. 무기력한 애는 있다 없다. 엄밀하게 말해서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오는 거야. 학교에 나온다고 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야. 다만 무기력으로 가지 않아. 어떨 때 애들이 무기력을 가자느냐. 제가 이거 스크래치 페이퍼 막대 준비 만들어보세요. 뭐. 여기다가 제가 저는 영화 하반 수업을 주로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하반은 C반, 케어와 큐어가 필요한 반이잖아요.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걔네들한테는 잘 먹이고 제가 얘네들 하반에 가장 공부 안 되는 애들이 발달하는 게 손 촉각이에요. 가장 공부 안 되는. 그래서 스티커 뭐 이런 거. 그러면 얘네들이 눈이 반짝반짝해. 잠을 안 자. 여기다 뭘 여기 용인 문정중학교의 이 선생님은 마이 모토 나의 좌우명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기로 수업을 하시더라고. 이게 또 하반 애들 중에서도 극하반. 얘네들이 이걸 어마어마하게 좋아.
여기다 낱말 펌, 낱말 워드 서치 같은 것도 그냥 여기다 지네들이 직접 쓰게 하는 거죠. 교과서 있는 단어 여기다 내가 가로세로 막 대각선 이렇게 만들어 막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옆에 나오고 어떤 선생님 옛날에 그랬지 파리채 가지고 무슨 단어 얘기하고 이렇게 파리채 게임하고 거꾸로 교실에서 저는 레이저 포인트 갖다가 먼저 찌르기 하고 막 집에 쓰니 축구부 하나인가 여학생이 선생님 그거 아세요? 아무리 영어 시간에만 유튜브 있어요? 처음 중에 축구부가 있거든. 운동도 빡시게 하지만 얘가 그런 뼈 그런 건 졸려 잠겨다 아니다. 아니라는 게 골라서 한다. 오늘 선생님들이 저에게 수업 연습들을 가장 중요한 이야기 무기력해서 자는 것이 아니다. 걱정하지 마시오. 그러면 야 그 골라서 잔다는 얘기야? 그럼요. 얘네 하반에 대학을 잡아서 막 들려. 또 어떤 시간에 나.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혼잣말처럼 초성키 지읒지읒치읒 이렇게 말. 지읒지읒치읒 한 여학생이 어떤 시간에 시간표를 아침에 와서 올라가서 보고서 오늘은 1교시, 4교시, 6교시 잔다. 첫 글자 알려드릴까요? 진. 진. 못 들어보셨구나. 진. 정답. 진지초. 상품 가져가서 이거 왜 안 팔리지? 이거 저 집에 안 가져가. 가져가세요. 가방 묶어 와 가방 집에 갈 때는 가볍게 가져가. 빨리 가져가세요. 이따가. 이따가? 오케이. 가야지. 진지충. 진지충.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가장 싫은 게 진지충. 심지어 엄마한테도 그런다는 거야. 엄마 왜 그렇게 정색해? 그리고 얘 진지충이야 이 얘기는 같이 못 놀래라는 얘기. 근데 이게 참 가슴이 아파. 우리 교사는 참 진지한 걸 미덕으로 살려서 내 스타일이 아닌데 저도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. 제가 무슨 이 안경 이런 걸 이렇게 생겼어요? 어? 내가 이런 걸 쓰고 단계 생겼냐고. 이거 쓰고 뭐 이거 들고 뭐 지시봉도 이 정도는 돼야지.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저를 이러고 지금 어휴 애쓴다. 근데 이게 애들한테 맥히더라. 정말 유치한데 꼭 이렇게 되시란 건 아닌데 너무 진지하게는 가지 마셔라. 가급적이면 기회에서 이렇게 살짝 망가져주는 센스.